네, 세 가지 종목 꼽아볼까요? 뭐부터 볼까요? 예, 세종 메디칼 볼게요. 예, 오늘 장 8%나 내려가네요. 예, 계속 내려오네요. 예, 이게 7월 첫 주니까 이번 달 초에 3,300원이었던 주가가 두 주 만에 두 배가 더 올랐어요. 그러게요. 엄청 올랐다가. 지금 오늘까지 연속 또 4일 또 하락을 해요, 대체. 회사에 무슨 일이 있길래 저기 한 달 사이에 지금 끝나지도 않았는데 급등락을 지금 반복하는지. 현재 상태에서 지금 그냥 무너질지 말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내용은 그거예요. 이게 이제 KOTC에 상장되는 카나리아 바이오엠이라는 회사에서 이름이 참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죠. 카나리아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어요. 상장사 중에. 예. 그게 얼마 전에 이름을 바꾸고 현대사료예요. 현대사료가 이름을 바꿨고 이거의 대주주가 KOTC에 상장되어 있는 카나리아 바이오엠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세종 메디칼 오늘 이 회사를 갖다가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피인수가 되는 거지요. 근데 이 회사 지분이 세종 메디칼의 대주주가 메디칼 컴퍼니인데 지분이 대주 지분이 많지가 않아요. 16%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큰 돈 안 들이고 이제 인수를 했어요. 근데 메디칼이 회사가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이거 주로 그 의료 기기 중에서 그 복강경 수술 기구를 주로 이제 하는 회사인데 실적이 뭐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의료기기 회사가 실적이 이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실적 손실은 있는데 나쁘진 않다는데 중요한 건 이 회사에 그 자회사가 있어. 세종 메디칼의 자회사가 제넥셀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거 비상장 회사거든요. 오늘 최고로 많이 빠진 제넥신 제넨바이오죠. 예, 그 관계 없는 회사예요. 그 제넨바이오의 대주가 제넥신하고 연결된 거고, 이건 관계 없이 제넥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을 해요. 지금 임상 2상에 들어갔는데 인도에서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데 이미 중동 터키는 우선 구매하겠다고 거의 정권 판권을 갖다가 독점을 한 회사가 이미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가능성 있는 쪽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가능성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지금 재료는 피인수 합병 재료예요. 하지만은 이게 이 재료를 하고 시세를 한번 줬다가 조정을 받고 여기서 지금 올라간 거 거의 갭을 메꾼 상태, 급등한 이후에 갭을 메꾼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시 움직이려면 뭔가 재료가 있는데 그 다음 재료는 이 제넥셀 경구용 치료제 관련 재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기대해 보자라는 쪽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거의 한 달간에 80만 주를 이제 매수를 했는데. 오늘은 또 40만 주 매도했으니까 오늘 하락은 외국인이 매도한 거에 가장 큰 영향이 있고 그전에 또 올라간 거는 외국인이 샀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고점 대비 현재는 그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20%.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두 배 반이 올랐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 20%가 올랐는데 제 생각 같아서 한 10% 정도는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차트상으로 볼 때도. 하지만 여기서는 한번 좀 잘해서 어떤 새로운 재료를 가지고 그냥 무너지기보다는 아마 가능성을 좀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한 여기서 조금 더 조정받는 한 6,000원 선에서 매수만 할 수 있다면 목표가는 전고점을 넘어서는 한 10,000원까지 보고 만약에 안 된다면 매물 진입대 들어가는 5,000원에서는 손절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경구용 치료제 쪽의 흐름을 보면서 좀 전략을 더 세우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오늘 장 8%대 낙폭입니다. 뭐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요?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도 23%까지도 슈팅이 좀 나왔었고요. 그 이후로 지금 차익실현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6,490원 흐름입니다. 목표가 10,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입니다. 오늘 장 한 7%, 8% 가깝게 지금 떨어지네요. 예. 예, TYM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괜찮은 종목으로 평가를 했어요. 이게 재료가 저거예요.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산업 테마예요. 근데 거의 뭐 이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다랄까. 전쟁이 안 끝나네요. 전쟁이 뭘 끝나야지 유럽에서 이미 그거 관련해 갖고 협약을 뭔가 이게 회의도 했고 그랬는데 아 이게 질질 끌어요. 러시아가 도대체 이게 끊지 않네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뒤로 석유를 많이 팔아먹었거든요. 가스랑 그러니까 얘가 여유가 생겼어요. 그 얘네들이 쉽게 안 놔주는 거예요. 전투력은 상당히 엉망없다고 평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끊이질 않고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빨리 이걸 끝내고 이제 돈바스를 넘겨주든 뭔데 빨리 넘겨주고 뭔가 러시아가 액션을 취해야 우크라이나가
그거에 대해서 뭐 결정을 할 수 있는데 러시아가 끝내지 않으니까 우크라이나도 지금 우물쭉 뭐 할 수 있는 입장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넘겨주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관련된 여러 종목들 전후 사업 건설주라든지 뭐 기차 관련 그다음에 여러 가지 테마 관련해 갖고 복구 관련주들이 나왔었는데 네. 이 종목들이 다 지금 재미없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껴 있는데 진짜 이러다 무너지겠느냐? 제가 생각엔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예요. 왜냐하면 위에서가 실적이 있어요.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테마가 새로 생겨서 주가를 견인한 적은 있어도 다시 빠진다고 실적이 나빠지진 않거든요. 그렇다면 뭐 재료가 다시 이제 빨리 전쟁이 네. 끝나가지고 재료가 나온다면 더 좋아지겠지만 그거 아니더라도 버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외국인들이 오늘 거의 100만 주 넘게 매도를 하면서 급락을 했어요. 그저께도 100만 주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이 상승할 때 거의 500만 주를 넘게 지금 매수를 했다가 지금 거의 250만 주 매도를 했는데 네.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5.3% 정도 돼요. 이 회사 상장 주수가 1억 5천만 주거든요. 외국인이 갖고 있는 게 거의 한 80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데 거기에 100만 주를 매도하니까 좀 큰 거죠. 데미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했다 매도한 쪽에서 지금 타격을 입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지금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지지선에 딱 걸려 있어요. 120이 가장 긴 거죠. 예. 120이동평선에 딱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리바운딩할 가능성은 있는데 거래량이 조금 좀 모자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아직 확신을 못 갖고 있는데 예. 거의 바닥권에는 왔다. 실적이 좋다고 했었는데 작년에 온기 실적 영업이익이 353억이라는데 올해 1분기만 363억이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온기 실적을 올해 1분기 다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가면은 1000억 이상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가더라도 지금은 이제 하반기 3분기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면은 충분히 가능, 그러니까 실적만 갖고도 올라갈 수 있는 회사인데 거기에 나쁜 재료가 없어지고 다시 원상태로 간다면 네. 상당히 기대해 볼만하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재가 매수한다면 매물 때 들어가기 전 3,000원까지 한번 보고 손절가는 2,000원입니다. 네, 테마를 떠나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시는 거네요. 어쨌든 테마성으로 이루어졌더라도 거기서 실적이 뒷받침되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장 7.6% 빠지면서 2,340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종목 목표가 3,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2,000원으로 제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동홀딩스입니다. 어제 장에서 하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오늘 장은 좀 변동폭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2%대 낙폭 좀 기록 중이네요. 예. 일동제약은 지금 플러스가 나기 시작 보기 전에 플러스가 이미 나기 시작해서 올라가는데 일동홀딩스도 뒤따라가는 모양이에요. 네온 그겁니다. 그 일본하고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예. 경구용 치료제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많아요. 이게 이제 거의 시판될 거로 얘기가 됐어요. 됐는데 일본이 가장 어제 갑자기 긴급 승인 심사 보류를 했어요. 뭐 문제 있나 하고 이제 들여다봤는데 내용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예. 이게 보류가 문제가 지금 요번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난 4월 달에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도 그 동물 실험했는데 동물 실험 좀 물량을 좀 약을 좀 과다하게 사용했더니 그 동물 태아에 문제가 좀 생겼나 봐요. 네. 그래서 그 악영향 보도로 딱 급락한 경우가 급락했다가 뭐 그 다음 날 또 그 뭐 좀 어떻다서 다시 올라가기도 했으니까 데이터가 현재로서 좀 불충분한 게 맞는 것 같고 동물 시험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이 코로나 건강 치료제가 이거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미 시판되고 있는 미국 머크사의 그 모뉴피라비르라고 지금 시판되고 있는 이미 우리가 먹고 있는 약이에요. 예. 거기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임산부에서는 투여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지금 요번
새로운 치료제에도 문제가 예.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미 요번이 처음이 아니고 4월 때도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는 비임상이었고 요번에는 임상 이상에서 약간의 데이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일본에서 심사를 보류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같이 공동 개발했던 일동제약에서 우트가 하나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3상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일본은 그렇다 치고 치더라도 우리는 좀 먼저 그냥 승인 받아갖고 시판할 수 있겠다라고 했는데 예. 쉽게 될까요? 그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우리는 치료제가 전세 글로벌하게 치료제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갑자기 이거를 일본도 안 보류했는데 공동개발해서 우리가 먼저 내놓는다? 그럴 가능성은 쉽진 않을 것 같아서 그런 쪽에서는 약간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 회사가 지금 급등했다가 지금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 갯발생하고 거래가 좀 실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쉬울까? 실적을 들여봤어요. 실적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일동제약의 네. 실적이. 1분기에도 156억 적자에게 거의 제가 알기로는 작년 온기 적자, 그전에도 적자, 거의 한 10분기까지는 안 돼도 거의 적자가 분기 지속이거든요. 이게 바이오 업체도 아니고 일부 제약사인데 예. 계속 적자다. 아 글쎄요. 이게 뭐 회사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은 워낙 큰 회사니까.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재료까지 별로 도움을 안 된다 그러면은 현재 좀 올라가는 쪽에서 주춤하긴 하지만은 글쎄 그냥 빠지긴 뭐하지만 약간 예. 좀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는 손절가는 한 19,000원까지 저 아랫부분을 봤어요. 왜냐하면 그 전저점 이탈 부근이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보기엔 등락이 좀 거들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도망가는 분위기는 있지만 장중에 네. 어떤 재료에 의해서 매매는 될 것 같다 생각한다면 장중에 그런 틈을 이용해서 단기 매매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한국 쪽이 이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만큼 또 신속하게 승인을 받을 것이다. 사장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유무 확인을 꾸준히 해야 한다. 이 포인트 좀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자 일동제약 4% 상승, 일동홀딩스는 2%대 낙폭 기록 중이네요. 자, 손절 라인 19,000원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